저는 이미 시트콤에서 많이 망가졌었는데 아 과연 내가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네, 내심 네, 기대도 하면서 너무 저는 즐겁게 찍는 걸 너무 좋아해서 코미디나 이런 콘트 장르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네,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. 무엇보다 코미디라고 해서 또 저를 조금 스스로 재밌게 찍고 싶었어요. 재밌게 찍고 저도 기분이 좋으면서 그리고 보시는 분들도 진중한 것보다 훨씬 더 웃음이 날 수 있게끔 그런 프로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출연 제의가 왔을 때 함께 했었고요. 무엇보다 뭐 배우로서 이미지, 뭐 망가지는 이미지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요. 제가 조금 더 저를 내려놓음으로써 또 많은 분들에게 웃음을 줄 수 있으면 그것 또한 또 제가 또 얻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출연을 되었습니다. 썩 좋진 않았습니다.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연기지만 정말 하기 싫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고요. 일단 죄송하지만 그런 씬 있으면 양치 좀 하고 오셨으면 네. 굳이 가글을 해도 된다면 네. 아무튼 뭐 재밌었고요. 사고는 아직 경찰 조사 중이고요. 저는 또 제작진의 배려 속에 열심히 또 병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서 원만히 잘 해결해 가겠습니다. 이미지 구축에 대한 걱정은 솔직히 많이 하지 않고 출연을 열심히 했었고요. 제가 아직 데뷔한 지 3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서 네. 오히려 너무 즐겁고 할 수만 있다면 더 어느 분야든 재미있게 해나갈 예정입니다. 네. 네. 수양이 본인이 갖고 있는 밝고 귀여운 이미지 뒤에 진짜 그 험난한 인생 고비를 넘은 인력이 있더라고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배우가 아픔을 많이 가진 배우가 삶을 깊게 표현한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지금 몇 개의 그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연수 형이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고착되는 것보다는 또 다른 드라마에서 또 예능에서 보지 못한 그런 배우로서의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친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이상 그녀의 대변인 아버지 이재용이었습니다.